안녕하세요. 피부의학과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건선의 치료 케이스 하나를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 드릴 환자분은 아직도 치료가 진행 중인 환자분이신데요. 건선이 생긴 지 30년이 되셨고, 처음에는 건선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치료를 받으심에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셔서 장기간 동안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를 해두신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동안 심한 형태로 유지되었지만, 일상생활에 그렇게 불편감을 느끼지 않으셔서 치료를 받지 않고 계시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건선이 손등, 팔 이런 쪽으로 나타나면서 건선이 겉으로 노출되게 돼서 치료를 받으러 내원을 하셨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팔 부위로 건선이 급격하게 퍼지면서 각질들이 많이 생기고 손바닥 쪽 이런 쪽으로는 마치 이제 손바닥이 벗겨지는 것처럼 이렇게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시다 보니 우울감도 많이 느끼시고 눈에 보이는 부위로까지 퍼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사회생활에도 많이 신경을 쓰게 되셨습니다. 치료는 한약 복용을 통해서 면역력을 올리고 그동안 쌓여왔던 독소 나 이런 것들을 배출하는 치료들을 하셨고, 단기간에 증상의 호전을 보인 것은 UVB라고 하는 광선 치료를 통해서 건선을 빠른 시간에 호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UVB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쬐게 되면 피부가 타게 되는데, 이런 타는 반응이 며칠간은 좀 불편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훨씬 빨리 건선이 호전되는 것을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편감을 호소하셨던 팔 부위뿐만 아니라 기존에 30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셨던 다른 모든 부위의 건선들이 이런 식으로 호전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치료를 받으시면서 약을 드시는데 몸이 가볍고 편한 걸 느낀다, 몸이 좋아지는 걸 느낀다, 이런 식의 호소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호전이 빨리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건선 치료가 호전 악화를 반복하신다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하시기보다는 꼭 적절한 치료를 늦지 않게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